원주 도심이 확대되면서 학생들의 통학 거리도 그만큼 멀어지고 있습니다. 가까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남녀공학 전환이 추진됐지만 성과는 학음계 학교에 그치면서 통학 개선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도내 중학교의 남녀공학 전환이 추진됐지만 원주에서는 7개 단성학교 가운데 부건여중만 유일하게 공학으로 전환됐습니다. 부건 중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된 남학생들은 근거리 통학이 가능해지고 학교 선택권도 늘었지만 반대로 정원이 줄어든 여학생들은 집에서 먼 학교로 통학하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인근의 진광중학교가 남녀공학으로 전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치학중학교는 여학생 비율이 무려 73%에 달합니다. 인근에 남자 중학교만 있어서 여학생들이 몰린 겁니다. 원주 지역의 남자 중학교는 4곳, 여자 중학교는 2곳뿐이어서 남녀에 따른 통학 불편은 물론 교내 성비 균형 맞추기도 힘든 실정입니다. 3지망 이하로 이제 배정을 받는 학생들, 그리고 또 임의 배정되는 학생들이 이제 무실동이나 당구동 쪽에서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학 거리가 보통 한 30분 이상 이렇게 소요가 되고 있고요. 혁신도시, 기업도시에 이어 남원주 역세권 조성으로 생활권이 외곽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학령 인구 감소와 기업도시 유출로 도심 지역은 2023학년도면 17개 학급이 줄어듭니다. 현재 선호도를 감안하면 진광중과 학성중의 학급수 감소가 예상됩니다. 남녀공학으로 한꺼번에 전환되지 않는다면 학급 축소에 따른 교과 운영 차질은 물론 원거리 통학 불편도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5분 거리인데 30분 이상 걸리는 남자 중학교를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택시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 학원차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엄마가 데려다 줘거나. 실제로 모든 학교가 남녀공학으로 전환될 경우 3지망 이하 학교에 배정되는 학생들의 통학 시간이 평균 34.7분에서 14.2분 단축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원주교육지원청은 전체 중학교가 남녀공학으로 전환되고 원주 학군을 동서로 나눠야 통학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며 학교 설득 작업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